자, 이제 고기를 네. 뭘 제일 먼저 굽까요? 일단 기름이 많은 걸 구워야 되지 않을까요? 왜?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또 근데 반대로 아니, 저는 반대로 저는 기름이 없는 걸 먼저 먹어야 되는 왜? 것 같아요. 뭐 양념도 좀 진한 것들은 아니 원래 이제 고기 먹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갈비부터 먹고 양념을 먹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논리인데 그런 논리. 띵동댕. 아 맞아요? 아 맞습니까? 와. 뭐 만약에 삼겹살만 거 먹는다면 상관없지만 여러 가지 부위가 있다 그러면 진짜 뻑뻑한 걸 먼저 먹어야지. 그렇죠. 뻑뻑이고요. 아, 나중에는 안 먹 삼겹살 먹고 나면 고소한 걸 먹고 나면 나머지 뻑뻑한 거 안 먹게 돼. 고기 구울 때는 팬을 좀 미리 달궈 놓는 게 좋아요. 그렇지. 지금 연기가 슬쩍 날라 그러잖아요. 네. 불 꺼려고 그러고. 자, 그러면 우선 그러면 목살을 먼저 싹. 네. 돼지고기 기름이 많기 때문에 불 딱 달궈진 상태에서 해야 돼요. 고기는 절대로 너무 자주 드시면 안 돼요. 그렇죠. 무조건 센 불에 구워야 돼요. 아, 세게! 세게. 세게. 스테이크나 고기 맛있게 먹는 건 튀기듯이 구워야 돼요. 튀긴다고 생각하고 구워야 돼. 센 불에. 아, 좋아. 이렇게 센 불에 구우면 육즙이 달아나갈 시간이 엄청 큽니다. 아, 그리고 뻑뻑해지잖아요. 오래 구우면. 그럼. 돼지고기 이렇게 좀 두꺼울 때는 이렇게 센 불에다 해버리면 왠지 안 익을 것 같아서. 그게 잘라주잖아요. 잘라서 이제 또 그 면을 이렇게 고기는 잘라가면 좋아요. 아유, 이거 뭐. 그리고 이제 요 끝을 잘 보시는 게 기름 있는 부위는 같이 이렇게 딱 길게 잘라줘요. 아, 맛있겠네. 야. 이 상태에서 이제 마늘 싸. 아, 투하. 아. 너무 많이 투하하면 안 돼. 몇 개, 1인당 한 두세 개씩 먹을 정도만. 그리고 집에서 먹을 때는 이렇게 한번 구워서 딱 기름 걷어내고 팥 한번 딱 넣고 다시 굽고. 네. 야, 이거 진짜. 마늘 싹 향이 확 나죠? 네. 아, 진짜 향 난다. 자, 이제 먹어볼까요? 네네. 선생님 먼저. 자, 호준아, 먹어라. 기름 찍어서. 자, 호준아, 먹어라. 맛을 음미면서. 마늘 타요, 마늘 드셔. 와. 아무 생각 없이 먹었냐. 그래놓고, 아, 아까 밑간에서 찌라는 걸 생각했어. 아. 이제 알겠지, 왜 맛있는지. 네. 마늘 타요, 마늘 드셔, 마늘. 와. 돼지고기에서 육즙 느껴본 게 오늘 처음이네. 돼지고기를 10분에 구워야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만 구우면, 이를 집에 있는 후라이팬에 구우는 게 훨씬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기름 좀 끼듯이 구워야 돼. 어, 맞아, 맞아. 아. 맛있어. 아우, 뽀뽀가 있어요. 감당해. 10분 됐어요? 바꿔봐요. 호준 씨, 그거를 저기 가져가서 찬물에다가 한번 확. 어우, 벌써 이렇게 막. 정말 간단하죠? 10분. 그렇죠? 뭐 아무것도 없어요, 10분. 이거 양배추 꼭 즐겨 드세요. 이게 양배추가 진짜 위장에 좋아. 갈매기? 갈매기? 예. 갈매기는 꼭 무쳐야 되나요? 아니, 그냥 먹어도 돼요. 그냥 한 세네 점 구워 먹어 보고. 예. 아, 저는 그냥 좋아합니다. 아, 이거 맛있겠네. 우리가 다섯 명이니까, 네. 딱 다섯 점만. 네. 다섯 점. 야, 호준아, 일로 와라, 빨리. 네. 너 이거 좀 먹어라. 아, 이것도 갈매기입니다. 밑간만 한 거. 네. 네. 자, 이거 주세요. 네. 식감이 목살하고 떠들죠? 네. 저기 쫄깃하고. 이거죠. 아까 이게 이제 이 쫄깃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겠죠? 아까 뒤에 막에서 나오는 거죠. 갈매기살 같은 경우는 근데 정말 잘못 구우면 뻑뻑해가지고. 아, 얘기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갈매기살 같은 거하고 아까 저 특수 부위는 그냥 구워 먹지 말고 그 보통 가면 어떻게 하냐면 마늘이나 이런 데다 묻혀주잖아요. 네. 그런 거 해주고 그런 거 하는 거.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좀 알아야지. 일상적인 그 마늘을 묻혀 먹죠. 아, 이거 흐트러야 돼. 이거 정말로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간마늘하고 참기름만 넣으면 끝나. 아하. 두유로 많이 넣는 거 같잖아요. 없어요. 아까 더군다나 맛소금을 쳤잖아요. 맛소금 넣죠. 내려놓고 주물러 넣으면 돼요. 그렇죠. 이게 끝이에요? 자, 냄새. 아, 고소해. 아, 빨리 여기서 파무침을 딱 해볼까요? 네. 파무침이, 이거 아주 또. 파무침이 대략적으로 전국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아, 그거죠. 맛이요? 세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네. 아, 스타일이. 그러니까 타입이. 처음은 기름하고 참기름하고 고춧가루 베이스. 네. 또 하나는 간장하고 식초 베이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생긴 게 이제 초고추장하고 해서 약간 빡빡하게. 아~ 난 2번이 좋은데요. 간장 식초는 여기다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양념장을 만드는 겁니다. 선생님, 진간장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간장을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간장만은 어떻게, 쓰임새가 어떻게? 일반적으로 쓰는 간장하면 다 진간장이에요. 아, 그냥 이게 양조간장. 네, 그건 이제 양조간장이라고. 국간장은 국이나 찌개. 국이나 찌개. 조림에는 두 가지 섞어서 쓰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냐면 내가 만드는 음식에 단맛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단맛이 좀 많이 있으면 진간장, 없으면 국간장이에요. 국은 아. 국이나 찌개는 단맛이 너무 들어가면 안 돼. 아, 오히려 반대였구나. 네. 제가 알고 있던 거라. 그러니까 뭐 조림, 뭐 볶음, 무침 이런 건 단맛이 아. 들어가야 되니까. 아. 이거 어렵게 생각해. 맷대맷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군만두나 만두집에 아. 가면 간장에다 식초 타잖아요.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해. 그걸 좀 양을 많이 잡아. 조금 더. 샤가식초 쓰지 마세요. 이거는. 네. 아, 양조식초. 그냥 양조식초. 그냥. 어허. 그냥 먹어보면. 초간장이야. 아하. 먹어봐요. 이거 물만두 찍어 먹는 그 간장이야. 단맛을 좀 첨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건 단맛. 설탕도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달짝지근하게 먹는다. 맞나요? 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정도 봅니다. 예. 내가 하도 설탕 많이 쓴다고 소문 나갖고. 괜찮아요, 지금. 고춧가루를 생각보다 이제 여기서 과하게 넣는 거야. 이게 지금 액체잖아요. 네네. 액체를 약간의 뻑뻑하게 만드는 걸 고춧가루로 한다고 생각해요. 간마늘. 이 정도. 과하게 고춧가루 들어갔다는 거 같아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찍어 먹어보세요. 아하, 이거 뭐. 아니, 너무 과해. 아니, 아, 왜 아까는 안 그러더니 나. 아니, 아, 왜 아까는 안 그러더니 나. 좋은데요? 좋은데요? 초 정도 안 하는데, 초 정도 안 하는데. 나는 지금 이게 생각이 나는 맛들이 있어서. 자, 이제 파를 넣고 적당히 양념장처럼 딱. 아, 이거 맛있어. 그리고, 아, 이거 맛있겠는데. 참기름. 이게 식초하고 참기름하고 만나면 묘한 맛이 나요. 과연 뭐가 다른가? 자, 먹어봐요. 고기를 한 점씩 싸서. 아, 고기는 뭐죠,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 양념장 만들어 볼게. 마늘. 마늘이 아주 뭐 큰 역할 하네요. 네.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베스트. 정말 간단해. 네. 자, 여기다 뭘 넣을 거야? 그치.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아, 아, 아 이거 맛있어. 먹었어요? 아, 이거 왜? 왜 나 후추 뿌리면 맛있는데? 후추 안 뿌리고. 안 뿌리고? 아. 마늘에 참기름? 마늘에 참기름 맛. 궁금하죠, 이 맛? 네. 자, 이제 드셔보세요. 뭐, 요거 좀, 예. 얇은 것들은 드셔보십니까? 푹 찍어라. 얇은 거. 약간 퐁듀 같이. 후추, 마늘하고 같이. 아, 이거. 여기죠? 야, 이건 진짜 대박이다. 소고기 굴 때도 이렇게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소고기요? 그냥 요대로 그냥. 이번에는 조금 이제 어떤 거? 갈비를 갖고 와야겠네. 갈비요? 아, 저거요? 아, 저거 갈비. 이게 거지고 있는 과정에 우리가 그러면 다른 거를 한번 볼까요? 가브리살? 가브리살, 예. 가브리살 가도 돼요, 가브리살. 아, 튀었어. 미안해. 아, 그거 하나 이렇게 줄게. 집에서 먹다 보면 이제 여럿이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잘 써먹는 게 이거야. 너무 튀지 말라고. 근데 우리 다섯 점씩 구우니까 상관없는데 네, 아. 한꺼번에 많이 올려놓으면 심각해요. 아, 이거 맛있겠네. 응? 자, 드셔보세요, 하나씩. 이게 무슨 살이라고요? 이거요? 가브리. 가브리. 가브리가 어디 있는 거죠? 가브리 여기저기 숨어 있잖아요. 등심, 등심. 목살이라 등심. 그렇죠. 등심, 맞아, 맞아. 등지방 사이에 있는 살을. 이게 썰려 있는 파가 팔잖아요. 그러면 요새는 뭐 옛날에 파 써는 것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정말 미련한 건 집에서 파를 왜 썰어. 하다못해 정육점에서도 주니까 산삼살 좀 서비스로 저거 좋아요. 아.
그리고 뭐 웬만한 데 다 있으니까. 요새 네. 정육점에 다 웬만한 데 파 있어요. 아, 이거 어렵게 생각해. 맷대맷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군만두나 만두집에 아. 가면 간장에다 식초 타잖아요.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걸 좀 양을 많이 잡아. 조금 더. 그냥. 설탕도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달짝지근하게 먹는다. 맞나요? 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정도 봅니다. 예. 내가 하도 뭐 설탕 많이 쓴다고 소문 나갔고. 괜찮아요, 지금. 고춧가루를 생각보다 이제 여기서 과하게 넣는다. 이게 지금 액체잖아요. 네네. 액체를 약간의 뻑뻑하게 만드는 걸 고춧가루로 한다고 생각해요. 예. 이렇게 걸쭉하게 만드는 거예요. 간마늘. 이 정도. 이 정도. 과하게 고춧가루가 들어갔다는 것밖에 없어요. 맛있어. 자 이제 파를 넣고 적당히 양념장 좀 딱. 아 이거 맛있어. 명확해네. 그럼 아 이거 맛있겠는데. 자 참기름. 이게 식초하고 참기름하고 만나면 묘한 맛이네. 참 신기하다. 자 골뱅이. 골뱅이. 아 골뱅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 보면 파 있잖아요. 네. 그냥 이거 있잖아요. 그냥 부으면 돼. 그렇지, 그렇지. 아, 너무 좋아한다. 정말 골뱅이 맛있어요. 그리고 자, 이제 여기서 골뱅이 무침은 식초가 더 들어가야 돼. 아하. 나중에 비빔밥. 식초만 간하면 돼. 아. 근데 이게 이제 자, 골뱅이가 종류가 이제 내가 알기로 메이커가 한 세 가지 되거든. 유동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거는 단맛이 강한 골뱅이 있으니까 그건 설탕을 들러도 되고 뭐 어떤 거 동표 같은 거 설탕 단맛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런 동표. 거 그런 거 설탕을 넣어야 돼. 어떠세요? 내 입으로 맛있다고 할 순 없잖아요. 사실 들어야 돼. 설탕 안 넣어도 안 넣어도 이거는 지금 가미가 돼 있는 거네 단맛이. 그대가 그렇게 원하던 골뱅이. 아니 많이 드세요. 되게 좀 담백한 걸 좋아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골뱅이만 골라 먹어요. 하나. 그럼 걔는 그냥 골뱅이만 먹고. 아니야. 아 맞다. 무거워 뜨거워 맛있겠다. 나중에 변하면 면사리 싸. 소면. 그러니까 아, 이게 골뱅이가 골뱅이 무침이 두 종류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초고추장 베이스가 있고 이렇게 간장에서 식초가 있어요. 이게 난 거 같아. 예. 골뱅이 무침이 이게 난 거 같아. 그지? 맛있죠. 다진파에다가 식초. 진간장. 아, 진간장. 어, 너무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설탕. 너 좋아하는 거 먹어. 내가 골뱅이 무침 좋아하고. 아, 너 좋아하니? 아니 그리고 여기다 소면 넣어도 돼요? 어, 넣어도 되지. 더 이상 간편할 수가 없는 게 그냥 캔 따서 집어넣으면 되니까. 간단하네. 그러니까 이런 양념장 하나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아무 때나 쓰면 돼. 그렇죠. 만들어 놓으면 나올 때. 아직은 이제 여러분들 심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심화 과정에 들어가면 양념장 만드는 거 그래서 한 세 가지 양념장 왔다 냉장고에서 뭐든지 꺼내서 볶을 수 있고 뭐든지 꺼내서 볶을 수 있는 거로 가는데 이걸 아리키 주면 너무 일찍 하산할 것 같아. 아, 그럼요. 아, 근데 너무 지느끼지 않죠. 이건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최근 들 맵게 하면 애들도 진짜 좋아해요.